예전에는 주거용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060 분들이 경매를 사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매를 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하나 렌트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하프 옥션의 대표님이시자 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산다의 저자 신기선 대표님을 모시고 5060들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하프 옥션 대표 신기선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경매업을 하다 보니 제 경험과 또 제 실제로 낙찰 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노년을 대비한 투자에 대해서 이 경매도 좋은 길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제가 권하고 오늘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뭔가 책에 있는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정말 실제 뭐 상담도 하시고 경험하신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이제 5060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경매에 대해서 경매를 내가 하겠다 했을 때 투자한 금액대는 보통 얼마 정도를 갖고 하시나요? 대중 없으세요. 대중 없으신데, 네. 이제 그 물론 그 사실 지금 5060 세대들이 네. 제가 이 업을 저는 이 일단 물론 제가 제 자체적인 경매도 하지만 네네.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 거를 이제 안전하게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수수료도 받고요. 수익을 내면서 하지만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분들이세요. 5060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몇 년 뒤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윳돈들이 좀 있으세요. 뭐 안정되게 집도 갖고 계시고 네. 하지만 또 여윳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잘 굴려볼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추천해요. 경매만큼 안전한 투자가 네. 사실 없거든요. 네. 뭐 주식은 가끔 깡통도 찬다. 그렇죠. 근데 경매는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깡통 찰 일이 없습니다. 또 손해 날 일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큰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최하, 뭐 저는 뭐 2, 3천 가지고도 하시는 손님 보셨고, 또 네. 많게는 뭐 몇 억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몇 안 되시면 제가 해드린 고객분들 중에 뭐 자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뭐 자금 금액은 대부분 보면 자금이 많으시더라도 네. 내 경매 한번 해볼게 하는 게 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나 한 1억 가지고 한번 해볼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많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투자하실 금액은 정말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치더라도 대표님이 보시기에 경매를 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적은 돈 가지고도 가능해요. 네. 사례로 뭐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다만 돈 천만 원 가지고도 네. 월세로 몇십만 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물건을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은, 네.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좀 다양한 물건도, 네. 한번,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매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5060 분이 이제 5천만 원 들고 대표님 찾아왔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분한테 어떤 컨설팅 해주실 거예요? 물건을 찾아야죠. 네. 찾아야 되고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주거용도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 근교에 중소도시 네. 뭐
의정부, 분당, 뭐, 요런 위성도시라 하죠. 요런 데에 아주 중심은 아니잖아요. 외곽의 빌라들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만 원만 가져도 수익도 잘 내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부동산 값 오른다고 뭐, 조정 지역에서 대출을 또 막은. 네, 그렇죠. 요즘 주거용은 5천만 원 가지는 좀 어렵죠. 근데 작은 상가들이라든가, 조그만 토지들 같은 거. 뭐, 요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자금 가지고도, 노력하면은 수익을 일으킬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은퇴자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고민이신 게, 내가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한 월 3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왔으면은 내가 이제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경매로 월 300만 원 만들 수 있나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뭐 실제 사례가 있나요? 많죠. 네. 그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현찰을 가지고 300만 원을 내가 그 월세를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요? 꽤 필요하죠. 그렇죠. 예금금리로 치면은 뭐 어마어마한 10억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이상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경매로 하면은 글쎄요. 그 매매로 하는 거에 비한 내 돈을 실제로 다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잘하면 4분의 1 선에서도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게 요즘 우리가 저금리를 또 좀 이용하고 주거용은 어려워졌지만은 상가라든가 다른 뭐 근린 상가 뭐 이런 다른 물건들 뭐 조그만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도 비율로 맞춰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경매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뭐 한 20억이 있어야지 월 300만 원짜리 물건을 본다고 했을 때 경매로 하면은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 한 7, 8억, 7억 정도 이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5060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도 많이 하실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5060들이 부동산 경매를 할 때 5060분들이 경매를 사실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경매를 잘 하세요. 제가 이 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제 고객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20대도 있어요. 네,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똑같은 입장에서 경매를 하시는 거 보면 그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물건을 더 잘 찾고 저희들이 찾아줄 때도 그렇고 또 수익을 잘 내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사회적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저도 가끔 그분들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5060분들은 나 경매 초보야. 경매 해보지도 않았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도 팔아봤고 사봤고 이사도 해봤고 또 내가 가게짜리 사본 경험도 있고 부동산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게 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그 침전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노하우가 다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같은 컨설팅을 하는 그 경매 전문가들이 그래도 웬만하면 라이센스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래야 또 이제 보호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 처리도 되고 또 뭐 상가를 사든 건물을 사든 그 지출되는 비용 뭐 수수료나 이런 것도 다 집값에 포함되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시는 게 더 좋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5060 분들은 경매를 잘 하세요. 우리 그렇군요. 작가님이 어떻게 되시나? 제가 30대 초반. 30대시죠? 근데 지금 5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경매를 더 잘해요. 사실 젊은 분들이 뭐든지 더 잘하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뭐 뭐도 다 잘하는데 제가 보기엔 경매에 대해서 경매에 필요한 그 침착성,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욕심내지 않는 여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보는 그 노하우,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연륜과 경험은 역시. 네, 경매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